벤투 멤버들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25명을 뽑았는데, 네. 와, 뉴 페이스가 또 나타났어. 김건희. 네, 김건희. 어머상은 언제 뽑혔었어요? 작년 11월, 아, 1년 작년 됐네. 11월. 1년 만에 1년 뽑았네. 만에, 그래, 어머상도 오랜만에 뽑혔어. 그죠? 한 경기 뛰었고. 아, 김건희는 어쨌든 지금, 처음 대표팀에 발탁이 되었는데, 사실 뭐 이제 황의조의 이제 부상 공백 때문에, 누군가 한명 이제 또 새로운 얼굴이 발탁이 될것 같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 주인공은 김건희가 됐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뭐, 쏠쏠한 활약을 또 수원에서 최전방을 또 책임지면서, 물론 이제 부상 공백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의 최초 발탁. 저는 김건희 선수가 전반기였죠. 전반기 5월 달에 폼이 워낙 좋아가지고, 한 번은 뽑아서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6월 달에 안 뽑혔어요. 그치, 수원이 한참 또잘 나갈 텐데, 예, 네, 그때. 6월 달때 그때는 김건희는 안 뽑히고, 그때는 정삼인이 뽑혔었죠. 예, 네, 정삼인이 그치, 그치. 뽑히면서, 아, 김건희 선수에게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요번에 기회를 바짝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한 가지 아쉬운 게, 김건희 선수가 지금도 물론 폼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더 좋았을 때가 있었단 부상 말이에요. 전. 예. 네. 근데 그때 아마 좀 대표팀에 뽑아가지고 좀더 많은 시간을 좀더 같이 좀 그치.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대표팀 분위기에 좀 적응 좀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주관적인 얘기지만 솔직히 김건희보다는, 주민기. 주민규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 뭐 K리그에서 그치.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니까는, 그런 뭐, 부분에서 좀, 아쉽긴 아쉽다고 좀 말하고 싶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 지역, 아시아에서 최종 예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사실 득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최종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뭔가 이제 득점 루트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주민규 같은 선수들이 딱 투입이 되면은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득점력 더이 발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민규가, 아, 황의조가 부상이면 좀 찬스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벤투의 선택은 김건희. 김건희 선수가 뭐 지금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절대. 예. 물론 장단점 스타일이 다른 선수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생각, 주민규를 생각했던 선수,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예, 아쉬웠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벤투 감독은 일단 뭐 주민규는 크게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벤투의 감독 성향을 보면은 좀 최전방이어도 많이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오늘 그치. 봐도 그게 들고, 그래도 일단은 김건희 선수 뽑혔으니까는 본인의 역할을 좀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지 그치. 않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규성, 지난 그 명단에도 소집이 됐었던 그 조규성 선수는 실제로 이제 어저께 그 김천에서 게임 뛰는 걸 봤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량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와, 이게 벌크업도 좀된것 같아요, 요즘에. 몸이 많이 이렇게 그 좋아졌더라고요. 몸싸움이 이제 버티는 힘이 훨씬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연계 플레이, 리턴 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고, 결정력도, 뭐 심상민이 한 방에 후방에서 넘어진 볼을 이제 잘 컨트롤 해갖고 왼발로 밀어넣는 게, 아, 결정력도 좀더 업그레이드 됐구나. 역시 이제 김천에서 게임을 또 많이 뛰다 보니까, 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전방에 일단 이번에는 조규성, 김건희가 뽑혔는데, 벤투가 뭐 훈련하거나 아니면 게임 중간에 이게 제가 아니다, 내가 황의조가 생각했던 역할을 이 친구들이 못한다 싶으면은 바로 뭐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넣을 수도 그치. 있으니까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플레이적인 면에서. 자, 또 다른 특이점은 지금 딱 명단을 받아보자마자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김영건 선수가 지금 제외가 됐어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부상, 뭐 25일인지 24일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뭐한 2, 3주, 3주 정도의 그런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외가 됐는데, 또 다른 센터백, 김민재의 파트너로서는 이제 박지수, 권경원, 정승현이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이 센터백 출신으로서 김민재의 파트너, 어떤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붙박이였잖아요. 김민재
김영건의 붙박이 수비가 이제 지금 김영건의 부상으로 바뀌게 됐는데, 일단 뭐 김영건 선수의 부상 빠른 케어를 좀 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도 김영건이 아닐 때 김민재랑 박지수가 뛰었었단 말이죠. 김민재가 없을 때. 아, 김민재가 없을 때, 다시 김민재가 없을 때 김영건이랑 박지수가 뛰었는데, 지금은 또 김영건이 없을 때 과연 김민재가 누구랑 합을 맞출지가 좀 정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권경원이 좀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 양발. 예, 경기력이 또 왼발. 왼발잡이에요. 왼발잡이고 또 빌드업이 또 준수한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랑 합을 맞췄을 때는 뭐 정승현, 박지수 좋지만 저는 권경원이 좀더 앞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벤투 감독은 또 인터뷰를 통해서 뭐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뭐 훈련을 보면서 좀 결정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기자회견을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 그 10월 달에 그 이재성 선수 특정 선수가 이제 굉장히 또 과도한 비난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한테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그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뭐내 역할이 아니고 그걸 또다 보는 거는 내 업무가 아니고 뭐 그래서 나는 SNS를 안 한다. 그리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질문을 내가 했거든. 나는 솔직히 좀 그래도 기대했던 답변은 그래도 선수복. 선수 보호지 사실. 그런 거에 너무 뭐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금 잘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다 같이 그리고 또이 답변이 좀 뭐냈거든. 선수 한 명의 잘못이 아니다. 경기를 좀뭐 이기지 못한 거는 뭐 모든 선수단이 못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졌다면 그 잘했으면 모두가 잘해서 한 거다. 뭐 그런 좀 약간 그런 류의 답변을 원했었는데 조금 네. 아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예 그렇지 또 그냥. 어아뭐 진짜 국내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 그럴 수도 있겠네. 한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일단 뭐 통역이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해했네. 근데 그렇게 질문이 왔으면은 솔직히 흐름상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비난을 받았구나면은 감싸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그치, 그치. 그렇죠. 어쨌든 이재성 선수도 또 골을 또 넣었기 때문에 마인츠에서 예. 데뷔골을 넣고 하니까 또 이번에 또 좋은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겠고, 우리 또 축구팬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